코미디 색깔이 뚜렷하고요. 그 전에 이제 너와 함께라는 초연 때 했는데 아마 소매장하고 이거하고 연달하게 되는데 그 아까 연출을 만들고 상황극인데 그 배우가 이게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르게 상황에 몰입하고 진지해질 때 되게 웃긴 상황들이 많거든요. 사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그 인물이 견뎌내기 쉽지 않은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줘서 어떤 뭐 제스처나 어떤 몸동작을 느끼지 않아도 그 상황을 견뎌내는 그 고통스러움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코미디 연구를 많이 해서 뭐 그런 건지 아니면 너와 함께라는 그때 좀 많은 평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랬는지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. 그때 미타님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만났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. 자기가 상황을 쉽게 만들어 놓지 한 인물을 만들지는 않았다는데 사실은 그 상황 때문에 인물이 망가지긴 하거든요. 근데 일부러 망가지지는 않아도 웃음을 줄 수 있는 좀 고단위 코미디 아닌가 생각합니다. 좋은 작품 지금 소개시켜 주시고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뿐이고 어떤 이유는 사실 뭐 감사하는 일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현정님보다는 저희가 한참 후배니까 후배 연기자 입장에서는 코미디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 비타닉 코미디 작가 작품은 굉장히 약간 교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말씀하신 대로 억지스러운 게 없이 그냥 배우가 뭘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상황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그거를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는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.